데스터론 2017.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데스터론으로 돌아오게 된 방송이 되었습니다. 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예. 아, 오늘따라 참 몸이 아프시고 근육통이 생겨서, 예, 좀 덤벨 무게를 좀 갑자기 확 올리다 보니까 요만한 아령 들다가 갑자기 덤벨 이만한 거를 들다 보니까 좀, 이거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도 뭐, 더 건강해지고 좋은 몸이 될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쓸데없는 말이 많았고요. 자, 오늘 디스 토론의 주제, 정성훈 비판. 헌신한 게 아니라 계약한 만큼 한 것이다. 예. 자, 정성훈 선수를 검색만 해도 나오는 이제 비판 기사인데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서 참 충격받았습니다. 예. 과연 이게 그 정성훈이란 선수한테 할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 자, 한 기자는 LG 팬들이 단장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전화번호를 유출한 것으로부터 이제 비판이 시작이 됐고요. 이 부분은 당연히 제가 봤을 때도 팬들이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항의를 할수 있지만 항의에도 최소한의 룰이나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해야 될 행동이 있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기자의 말에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예. 자, 일단은 이제 이분이 처음에 비판했던 것은 이제 그거였어요. 이제 팬들이 전화번호를 유출하고 이제 욕설을 날리고 이제 가족 협박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그 극성 팬들이고 그것은 팬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후에 나오는 이 기자분의 얘기는 도저히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들이 정성훈이 헌신했다고 하지만 그는 헌신했다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예, 그저 계약한 만큼 성실하게 선수 생활을 했다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헌신이라 볼 수는 없다. 예,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과연 헌신이라는 정확한 사전적 뜻은 어떤 건가? 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했다는 뜻이 헌신을 했다는 것인데, 과연 정성훈이란 선수에게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이 기자분이 얘기한 것처럼 정성훈이란 선수는 헌신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계약한 만큼 성실하게 선수 생활을 했다는 얘기가 저는 너무 웃긴 게, 계약한 만큼 성실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계약을 뭐 얼마만큼 했으면은 조금 더 헌신적인 그 호수비를 할수 있는데 호수비를 하지 않고 조금 더 장타를 칠수 있는데 장타를 안 치고 감췄다는 얘기인 건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계약한 만큼 성실하게 했다. 예. 뭐 계약한 만큼 선수들 먹튀라는 게 그럼 왜 존재하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예. 자, 그의 실력이 계약한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뭐 표현을 했어도 이게 조금 문제가 될수 있는데, 계약한 만큼 했다라는 말 자체가 조금 비도의적인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정성훈 그는 해태, 현대를 걸쳐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때로는 1번 타자로, 이건 제가 쓴 거예요. 때로는 4번 타자로 팀을 지켜줬는데요. 자, 다른 팀의 1번과 4번과 비교해서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해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기자는 이런 표현을 또 하게 됩니다. 3루수로 데려왔지만 김상현이 홈런왕이 되자 LG는 낭패를 봤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처음에 3루수였지만 수비가 약해져서 1루, 그 후로는 그것마저도 못해 지명 타자로 나갔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 그후 다른 지명 타자와 비교할 때 잘한다고 볼수 없어 결국 팀에서 방출할 수밖에 없다는 말인데,
여기서 정성훈이 LG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부상도 안 하고 편안하게 있는데 수비가 약해진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좀 듭니다. 예. 정성훈 선수가 제가 알기로 이제 80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예. 뭐, 김태균이라든가, 이런 정근우 같은 선수들보다도 이제 나이가 많은 편인데, 이제 정근우나 김태균 선수보다 한 살이 많거나 그 정도 되는 선수들도 노화가 와서 이제 조금 수비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나이도 있고, 부상도 있었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다른 뭐 82년생들이나 83년생들 심지어 85년생들 같은 경우도 경기를 그렇게 많이 나간 게 아닌데도 부상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 노화가 갑자기 빨리 와서 은퇴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수비 실력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성훈 선수는 그분들보다도 이제 나이가 많은데 심지어 부상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KBO 최다 경기 선수이기도 합니다. 예. 양준혁 선수, 양준혁 현재 해설위원인가요? 예. 최다 타이고요. 한 경기를 더한다면은 정성훈 선수는 최다 KBO 역사상 가장 많은 경기를 뛴 선수로 기록되게 됩니다. 예. 그렇다고 볼 때 당연히 노화가 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선수를 헌신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 계약한 만큼 성실하게 한 것일 뿐이다라는 표현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KBO 리그 최다 경기 선수가 얼마만큼 받으면 최다 경기 선수가 될 수 있는가? 예. 이런 의문점이 좀 남습니다. 물론 양준혁 선수만큼 잘하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뭐 일할 때고 전혀 경기를 할 수 없는 수비 실력과 경기를 해서 안 되는 타격 실력으로 최다 경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예. 어느 정도는 했기 때문에 최다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자, 최고가 아니라면 헌신이 아니라는 뜻인 건지, 이 정도면은 프랜차이즈 선수가 아닙니다, 심지어. 한 팀에서 10년 이상한 선수가 아닙니다, 정성훈 선수. 근데도 불구하고 팀을 옮겨갔음에도 최다 경기를 했다는 것은 그것도 나이가 이병규 선수보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용택이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나이대가 좀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도 가장 많은 경기를 한 선수는 정성훈. 예. 정말 무시하기 힘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에게 헌신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계속 들고 있는데, 자, 계약한 만큼 했다라는 표현이 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표현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정성훈 선수가 대박 FA를 한 것도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정성훈 선수는 얼마짜리 경기를 보여줬다는 말인지, 예. 정성훈 선수가 보여준 경기는 얼마짜리 경기를 보여줬길래 계약만큼한 선수라는 표현을 쓰시는 건지 참 요 부분은 좀 기자분께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자, 끝으로 이제 조금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금액만큼 보여줬다는데 팬들이 과연 그 금액만큼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화가 났다는 것인지. 예. 한 선수에게 1억을 주면은 1억짜리 경기를 보여주고 10억을 주면은 10억짜리 경기를 보여주고 100억을 주면은 100억짜리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지 계약만큼 했다라는 표현은 인간이 과연 할 수 있는 표현인가 최소 기자분이 선수를 가리켜서 쓸 수 있는 말인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팬분들이 좀 화가 나서 선수들이 못할 때 홧김에 그런 표현을 써도 이건 너무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팬도 아니고 이제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이제 기자분이 그것도 팬들을 비판하면서 쓸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정성훈 씨 팬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김경원 선수가 좀 가슴이 아픕니다. 김경원 선수의
팬이라고 한다면 팬이고, 그 전에 방출된 김태환 선수도 팬인데, 좀 아쉽고 안타까움이 드는데, LG 트윈스의 팬도 아니고요, 정성훈 선수의 팬도 아니지만, 이 정성훈 선수가 당한 상황과, 또 이제 한 기자의 비판을 듣고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디스토론의 주제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또 궁금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